둘, 셋. 친구야 놀자. 나와주세요.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류현정 씨, 정준하 씨. 예. 야, 우리 뭐 현정 씨는 크리스마스 특집이다 보니까 네. 의상을 또 조금 교체를 하셨네요. 네, 네. 특집이라 지루하실까 봐. 네. 네. 자, 정준하 씨도 한번 친구분들 쭉 보시고 현정 씨도. 내 친구들 이러면 아, 자. 쭉 기억이 나시는 분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찾으셨어요? 네. 자, 아,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거냐. 이쪽 아니야? 저쪽. 첫 번째 친구를 찾아서 출발해 주십시오. 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준하 씨. 과연 친구를 1라운드 몇 분이나 찾을 수 있을지. 우선 오늘 그 대추차를 주신 분을 찾아야죠. 맞아요. 네. 고마움에 저희 얘기한 대로. 야, 다시 찾았네. 네. 아유, 딱 보고 알았네. 네? 아이고. 자, 맞으면 친구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참나. 에이. 자, 진짜 그분도 아래 위로 지금 보시죠. 맞다면 친구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저랑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알았죠. 야, 근데 많이 점잖해졌다. 옛날에 되게 까불까불거리고요. 아, 정준하 씨에 대한 그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 네. 얘기가 다 맞나요? 대체로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뭐 생활 기록부 참고하시면.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그 친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기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저 친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질투도 나고 좀 그러지 않았나요? 서로 인기 있는 부분들이 틀려가지고. 아, 인기의 부분이. 아, 얘는 맞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냐? 했지. 우리 정준하 씨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시는데 꼭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다면. 아니 그 애라 진짜 저는 지금. 아니 저 친구분이요. 정준하 씨? 친구분 얘기 듣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 친구분의 얘기. 예. 친구분. 아유 너무 저기 연락받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 뜻밖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발전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요.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숨은 친구 찾으러 출발하러. 야, 많이 변했다. 근데 이제 딱 알아봤네. 아. 약간 피하시는데요, 친구분께서. 친구야를 외쳐주시면 눈을 제가 다 피하라 그랬거든요. 네, 네. 아, 맞아요. 예. 떨리는구나. 두고 말았어야 되는데. 자, 정규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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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았습니다. 야, 맞았습니다. 정선혜 씨. 정선혜 씨. 첫사랑. 정선혜 씨. 예, 내가 좋아했던. 초등학교 때 두 분이 좀 사귀신 거죠? 그렇죠. 진짜 어렸을 때 되게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잖아요. 아, 지금도 이뻐요. 예. 예. 저도 뭐 망가졌다 소리 듣긴 하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렸을 때는 이 라인이 아니었거든요.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 4년 동안 같은 반 했던 친구가 네. 지금 이렇게 TV에 나오고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런 네. 걸 보니까 네. 참 기뻐요. 네. 저희 집에서도 이 친구를 다 알아요. 집에 많이 놀러 갔었어요. 네. 그럼 인사 한번 하셔야죠, 뭐 부모님께. 그때는 이모님하고 같이 살자. 고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허. 고모님이 그때 아마 제가 놀러 가면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네. 또 그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죠. 근데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머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예.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추차. 네. 네 대추차를 전해. 대추차가 여기 있어요. 아 그분은 말이죠. 기대를 오늘 잔뜩 하고 오셨는데. 맞아요. 네. 1라운드에서 못 찾으시면 굉장히. 이제 다 피한다 눈을. 서운하시죠. 네.
지금 대추차를 주신 분은 황당한 표정으로 지금 정말 야속하다는 표정 보고 있어요. 계세요. 뭐 결혼해가 다니냐는 네. 자, 5, 3, 2,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반갑냐? 친구야 반갑냐? 과연 반가울까요? 반갑다 친구. 그제! 그제! 제가 몰랐던 분인데. 뭐야? 야 너무 다 잘치네요. 야. 저준하스께 대주차를 주신 분은 아니시죠? 네. 성함이 누구야 대주차? 네? 김경희. 그래 김경희. 씨. 본인도 혹시 뭐 정준하 씨만 보면 가슴이 뛰거나 혹시 그러셨나요? 아니 저는 너 많이 그랬지. 아니 저. 저는 다른 친구한테 다른 친구를 끝자락하는 친구분 계셨어요? 잘못 찾았구나. 어? 저기 앉아 있는 어디요? 아 현무. 아, 현무 씨. 네. 네. 좋아했었어요 그때. 준하는 네. 너무 선혜랑 이제 같이 너무 친한 친구고 선혜가 딱 잡고 있으니까 네. 네.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네. 모범생이니까 이제 모범생 같은 아이를 좋아했지 이렇게 좀 문제스러운 네. 아이는 모범생. 너무 자. 지금도 너무 이렇게 새처럼 예. 하시고 예. 어, 맞아요. 네. 노래도 잘하고 어렸을 때 정말 재주도 많았고 그랬는데 개그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 좀 더 다른 길로 갔을 뭐 공부도 잘하고 예. 아. 그럼 어떤 길 준하는 나중에 이런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뭐 상상을 하셨을 때는 어떤 걸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아, 내 친구들은 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예. 결혼하셨나요? 예, 결혼했구나. 아, 결혼하시죠?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면 저 친구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겠네요. 예, 예,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꼭 나가라고. 그래서 못 찾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더니 네. 못 찾은 정준은 아저씨가 창피한 거지 엄마가 창피한 거 아니라고. 너무 똑똑하네요. 이렇게 커플끼리 앉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친구를 네. 대추차. 너무 진짜 대추차 잘 차고 계신데요. 대추차 찾아야 된다, 정말. 예. 아, 그분이 저 중간중간에 몇 번 막 답답하다고 그 저희에게 눈을 보고 호소를 하셨거든요. 네. 네. 잠깐 또 눈을 잠깐 부릅떴었어요. 맞아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오, 4! 진짜 모르겠다. 3, 2, 1! 네. 친구야! 친구야, 반갑냐? 누구냐? 죄송한데요, 지금. 친구야, 반갑냐, 누구냐? 정말 좋겠다. 친구야, 반갑냐, 누구냐? 자, 탈락!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기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아니, 큰일 났네, 진짜. 친구야, 반갑다, 누구냐? 야, 진짜 누구냐? 친구야, 반갑다, 야, 가장 길게. 친구야, 반갑다, 누구냐? 좋겠다 진짜 친구야. 정녕 대추차를 못 찾는다면. 네, 맞죠. 이거 참 그분이. 그분이 약간 야속한 눈빛을 띄우시다가. 누구야 눈빛 한 번만 띄워줘봐 진짜. 이제 보기야 좀 조념하시고 이제는 그릇이나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정을 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추차를 친구야. 마시면서.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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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준하 씨로 오십시오. 아 지금 말이죠 대추차를 끓여서 줬던 친구분 진짜. 지금 심정은 그 대추차 먹다가 이 천장 다 뒤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11번이 조금 그 저기 자꾸 불안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일하고 계속 좀 얘기하세요. 꼭 찾을게. 아, 예. 진짜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꼭 찾을게. 정말 미안해.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몇 명은 그래도 대충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채현 친구야. 채현 친구야. 손을 당기고.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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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 너무나 해맑은 목소리로. 네. 아준 씨가 지금 보석된 모습을. 네. 이분이 바로 최연. 본병을 갔을 때. 맞아요. 네. 네가 그러니까 더 아파. 진짜 네가 나을 것 연방을 듣고. 그때는 아파서 이제 정신이 없었어. 이제 환청이 막 들리고 그래서. 어떤 환청이 들렸어요? 홍홍 뭐 그런 거.
홍홍홍 이런 소리가. 파헤쳐볼 게 있잖아요. 맞아요. 과연 정말 찻값을 받으려고 쫓아가신 건지. 네. 일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 찻값을 받으려고 쫓아갔죠. 결국 아 정말이에요? 맞나요? 네. 내가 나가서 그래서? 먼저 계산했을 거야. 아니 먼저 나갔어요 그냥. 계산대가 바로 문 옆에 있었거든요. 어허, 몇 년 만에 만나시는 거죠 이렇게? 졸업 이후 그 미팅 이후 처음이에요. 아, 미팅 이후 처음이구나. 중학생 때 예. 오랜만에 봤는데 예. 예, TV에서도 보셨잖아요. 예. 예. 지금 마음은 솔직히 어떠십니까? 아무 뭐 감정 없습니다. 그냥 친구로서. 결혼했어 너? 와이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찾아줄 줄 알았거든요. 아 왜요? 친구나 뭐 회사 직장 동료들이 네. 친구라 그러면 안 믿어요. 아~ 네. 지금 뭐 한마디 하셔야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장님 이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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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들 친구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제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보니까는 네. 알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상이 이 벨벳에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상당히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 5일 정도 준비했습니다. 아, 웬만한 시상식 분위기예요. 아, 대단합니다. 멋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널 알아봤듯이 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사적인 얘기거든. 아니, 괜찮습니다. 와이프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집에 계셔서 괜찮습니다. 영화 흥행 잘 되길 바라고 네. 앞으로도 훌륭한 근데 정체를 모르겠어요. 연기단지 뭐 대기연지 제가 정체를 모르겠어요. 얘도 내 친구인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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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민현모. 아니 근데 부끄러워. 네, 친구야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친구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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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오! 반갑다, 친구야! 오늘 나오셔서 딱 한마디였습니다. 반갑다. 네. 미안합니다. 아, 솔직합니다. 뭐 아까 저희가 소개를 쭉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현영 씨가 좋아하는 걸?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영이가 본인의 속마음을 조금도 저한테 표현을 한 적이 없어서 아. 오히려 뭐 제 앞에서 뭐 쑥스러워하거나 뭐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무관심한 듯한 나 원래 좋아하면 그래요. 그런 모습 보여서 저는 저한테 관심이 그렇죠. 오히려 없는 줄 알고 지금 좀 많이 남성스러워졌는데 네. 초등학교 때는 이 머리는 약간 까치머리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턱이 역시 좀 갸름해가지고 네. 되게 얘기하는 게 여성스러웠어요. 그치 언니야? 되게 여성스러워. 지금 이렇게 들면 안 돼. 정말 좀 신기하게 봤던 게 되게 뺏싹 마른 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얼룩 하나 없이 까맸던 거. 얼룩 하나 없이 까맸던 거. 안 얻고 얼룩 이제 코 뭐. 그렇죠. 예. 아니 뭐 뒤에 뭘 갖고 나오셨는데 네. 제가 이 졸업 문집을 갖고 나왔는데 야 이게 졸업 문집 아 맞아 우리 이렇게 다 모아 현영이의 공식 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우리 반의 시커먼스 떠나다 현영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셨네요. 여기에 웬일이야 이걸 내가 썼다는 거죠? 야 여기 사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뻤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현영 씨가요? 예? 시커먼스 오 있잖아요. 까매가지고. 오 여기 그늘이 젖는 줄 알았더니 이게. 누가? 이분요? 여기. 에이 이분은 흑인이시잖아. 에이. 아, 근데 솔직히 네. 제가 그 현영이라는 연예인이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걸 이 프로 출연하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진짜? 그러면 그 전에 모르셨어요? 어렸을 때 현영이라는 여자아이에 대한 기억. 잊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영이라는 연예인을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과정에서는 제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친구라는 걸 딱 알고 현영 씨를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새 출발한다. 야, 야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일상 재현 씨 옆에 현영 씨가 있듯이 새 출발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럼.
너무 저기,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멋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현영 씨. 더 멋있어졌어. 현영 씨, 출발하고 싶은데 현영 씨 어떻게 먼저 출발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아직 출발 못 하고 대기하고 있었죠. 대기하고. 아니 현희 씨가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지금? 둘 잘 안 어울려. 아니 왜 방해를 하고?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안 어울립니까? 예. 두 분 다 그냥 다 싫다? 아니요. 재환 씨가 싫습니다. 야, 그 참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재환 씨 얘기가 멋있네요. 네, 멋있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새 출발하고. 자, 현영 씨. 나는 아까 내가 뭐 손 트고 시커만 쓰고 막 그거 얘기한 사람은 아, 장미 또 웃음 터지셨나요? 친구야! 친구야! 웃으세요, 정보. 저 분이 저 우리 필름 제일 많이 쓰신 분이세요. 친구들이 다 콧물 자국이 조금씩 있고요. 저 분이 본인님께서 말씀을 못하죠. 그러니까 손도 뜨고. 손도 뜨고. 자,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아, 예. 아이고, 참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 웬일이야. 훈이거든요. 오파에서 헷갈렸어. 장미훈. 맞아. 예. 뭐 사진을 좀 이렇게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이게 뭔가요? 갖고 나온 거 아니야? 아, 우리 담임 선생님 결혼식 날. 아, 여기 이제. 어, 맞죠. 이 분이 현영 씨네요. 아니에요. 어, 얘는 딴이에요. 난 딴이에요. 맨 뒤에 또 그늘이 져 있는데. 아니, 그저 신랜드도 그래요? 나 뭔지 알겠어. 어디요? 맨 뒤에 여기. 아니, 왜 이렇게 맨 뒷자리만 계세요? 아니, 이건 왜? 아까 그 흑인왕이에요. 그리고 저 미운 씨는 어디 있나요? 미운 씨는. 네, 그래, 찾아보자. 저 여기 뒤에 똘망똘망. 아, 자기 다 똘망똘망. 똘망똘망하고. 저는 여기 뒤에 똘망똘망. 오랜만에 이렇게 보셨잖아요. 꼭 좀 만나고 싶어. 졸업하고 처음. 졸업하고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꼭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다면. 어, 미백은 어떻게 했는지. 미백은 어떻게 했는지.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결혼은 하셨나요? 예, 네, 저는 3주 전에 했어요. 어머, 웬일이야. 신혼여행 갔다 오셨어요? 예, 네,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네.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거든요. 백설공주처럼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데. 뭐라고요? 현영이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손잡고 싶다고 와서 쫓아왔어요. 아, 네. 멋지게 지금 또. 아. 야, 코트를 또 하시네. 악수 한번, 악수 한번 하시고. 예. 예. 저기, 현영 씨 진짜 팬인데. 아, 예. 나오시자마자. 나오시자마자. 아. 저 부인 좀 보세요. 아니, 악수를 하고 손을 네. 평생 안 씻을 거래요. 아, 정말요? 예. 예. 아니, 좀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조금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조금 예.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 대 맞았죠, 저한테. 아. 아니 미운이가 저를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이해가 가네요. 네. 제가 손 트고 코 흘렸다 그래야 남편분이 미운이를 좋아하지. 아까 그 저 팬으로서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제가 좀 회사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네. 못 들었습니다. 만나니까 어떠세요? 두 분 이렇게 직접. 아,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되게 결혼한 거는 생신인 것 같죠? 제 와이프 다음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혜연 씨. 그렇죠. 남편분 죄송합니다. 밖에 좀 기다리셔요.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서운해서 이렇게 뭔가 좀 뭔가 때려는 말이 있는데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시원하게 한 말씀 하세요. 예. 회사 동료도 같이 왔고요. 네, 네, 네. 딥프리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아, 예. 언제 와서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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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으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세 분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네, 네 번째 아~ 지금까지 뭐 잘 찾고 계신데요. 자, 네 번째 친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자, 친구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분이 맞다면 친구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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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찾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얌전해가지고 지금과는 달리 너무 아니,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기억나. 근데 현영이도 되게 차분하고 얌전했었어요. 되게 차분하고. 착한 친구고. 네, 네 착하고. 근데 저는 처음 그 이번에 알았어요. 그 어릴 때 현영이가 지금 연예인 현영이를 진짜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전 너무 그 충격 때문에 정말 잠도 못 잤어요. 살도 이렇게 하얘졌고 까맣게만 했지 거의 비슷했어요. 마르고 맞아요. 얼굴도 되게 작고 아까도 뭐 사진을 통해서 근데 봤는데. 되게 재치 있고 되게 재밌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너무 네. 재밌다고 맞아요. 너무 귀엽다고 좋아했는데 네. 그 친구가 친구인 줄 저는 못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는 워낙 얌전한 친구 네, 너무 얌전했어.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응 졸업하고 처음 졸업하고 봐요. 처음이에요. 두 분이서 한번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요.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네, 친구 다섯 번째. 이제 뭐 우리 현영 씨가 만약에 여기서 네. 친구를 찾으면 1라운드 다섯 번의 친구를 모두 찾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저희가 안다면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니야. 아 뭐 어떻게 헷갈리실 것 같아. 헷갈려. 친구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어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오. 4, 3, 2, 1! 어떡하지? 친구야를 외쳐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친구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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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게 누가 모르겠습니다. 자, 불러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한 분의 분 같으세요? 네. 아, 그럼 친구야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저분한테 외치시죠, 그거. 어, 해볼걸. 자, 2라운드 가겠습니다. 네. 그 친구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어, 정말 미안하고 2라운드에서 꼭 찾을게요.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프렌즈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준하 씨는 그 친구분께서 썼습니다. 네, 대체차. 아, 그 대체차 네. 보험병이에요? 네. 그 친구분에 관한 이 병을 병만 돌려받고 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친구분 나와주세요. 정준하의 친구를 못 찾겠습니다. 너 너무한다. 아까 앉아있을 때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예전에 롤러스케이트장 2층 뒤에 2층 집 너네 집이었지. 거기서 너 맨날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면 우성아라고 친구 알아? 사우디에서 온 친구? 사우디에서. 걔 맨날 놀리고 그랬잖아. 그리고 6학년 때 너 5, 6학년 때 나랑 같은 합창부였어. 나 정말 이것까지 타면 집에서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야, 네가 그럼 이거 타온 거야? 진짜 이거? 당연하지. 대수차? 정말이야. 후회 안 한다니까. 정말이야. 너는 아닌 것 같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상당히 많은 추억거리를 아니, 알고 있어요. 집까지 줘. 근데 추억거리는 맞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도 알고. 네, 우성아라고. 맞아, 우성아. 보고 싶다. 근데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무해. 어 이제 집에 갈래요, 그냥. 이제 맞네. 보시지도 않고 누를 준비를. 아 이제 맞 이제 네 번째쯤에 딱 보내줘야지. 보내줘야지. 아니라면 아까. 아까. 그냥 까봐. 아닌가 봐. 나 반장이야. 넌 부반장이었고 모르겠어? 이름 뭔데? 나 임석현. 정현준촌 뒤쪽에 살았는데. 아까부터 계속 했어? 정준하 씨. 그래, 내가 너 반갑다 친 거야. 여기서 저 쉴 때 했잖아. 근데 너 아니라며. 그건 선셉이지. 선셉이었어, 그거. 석현이 맞지, 그지? 비슷한. 날 두 번 죽이지 말아라. 목숨을 죽인 것 같은데. 석현이 맞. 내가 얌전해서. 형아, 잠깐. 자. 내가 얌전해서. 형아, 잠깐. 자. 자, 친구야로. 야, 진짜. 그지? 좀 전에 왜 그랬어, 너? 자. 친구야로 외쳐. 친구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친구냐? 처음 뵙겠습니다. 아~ 호바노 아니잖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호바노
아니잖아. 아 진짜. 아니 왜 그래. 아니. 아까 아니라고 그랬으면 안내보를. 아니 뭘 왜 그래요. 아니 좀 전에 여기서 내가 반갑다 친구 할 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연습할 때. 그래서 아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아니 지금 누굴 보시고 이렇게. 네. 나 진짜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자, 나와주세요. 그래. 너 두 번, 11번이 조금 그... 저기 자꾸 불안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너... 나 모르겠어, 준아? 내 증거를 보여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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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야! 그래!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이쪽 분인지 이쪽 분인지 맞추셔야 됩니다. 자, 자 이거 이름이 재순인가 그래 맞아 재순이 그지? 두 분 다 그래, 끝까 너는 나가 내가 재순이야. 너는 나도 재순이야. 이쪽이야. 친구야. 친구야. 과연 반갑다 친구야. 그대. 아, 야 재순아 그대. 아, 야 재순아 맞아. 야. 야 너무 같이 나오세요. 야 그 야 그 재 너는 쟤 뭐지? 효순이. 아, 효순이. 아, 맞다. 아, 예. 너무 닮으셨다. 너무 닮으신 쌍둥이세요. 머리는 왜 이렇게 똑같이 깎으신 겁니까? 그 말이야. 혹시 저 지금은 대출 잘 끌어오셨습니까? 아, 저는 안 끌어왔는데요. 안 끌어오셨죠? 네가 끌어온 거야? 나도 물론 안 끌어왔지. 야, 그럼 누가 그래? 미안하다, 누구냐? 정말 미안하시겠어요. 큰일 났다, 진짜. 예. 누가 끌어왔냐? 어쨌든 두 분 이렇게 다시 만나셨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신 거죠? 예, 학교 졸업하고서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아, 한 20년 넘게. 나 진짜 이 친구들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아. 정준하 씨 그 TV에서 보셨을 때 바로 알아보셨어요? 친구분인 걸. 저는 알아봤습니다. 저는 네. 알아봤고요. 너무 그 준하가 남들을 웃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돼서 네. 너무 고맙고 아. 앞으로 변치 않는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사실 그 정준하 씨에게 오늘 따뜻한 대추차를 직접 끓여오신 그분입니다. 선생님 뒤에서 진짜... 아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완전 미안하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준하 씨! 미안하다 친구야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미안하다 친구야! 자,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미안하다 친구야! 어떤 분이... 어머, 지나갔나 보다. 거꾸로 돌아가. 거꾸로 돌아가. 아, 네, 첫 번째. 자, 이름을 물어보세요.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나? 성함이? 너, 나 이우정이고 합창고 2년 동안 강혜미 선생님. 내가 6학년 4반이었거든? 너 5반이었고. 그래, 그래, 야. 그래, 그래, 야. 어우, 바보. 나 다시 한 번. 어우, 바보. 나 다시 한 번. 자, 안녕하십니까. 예. 미안하다, 친구야.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유. 친구를 위해서 대추차를 네가 끓인 거 있죠? 함께 이우정이고요. 이우정 그래 그래 우정이 맞아 저기, 맞아. 왜냐면 친구들도 그렇고 기다린 녹화 시간이 녹화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먹으면서 좀 속 추우니까 하려고 왔는데 솔직히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좀 그냥 정준하 씨가 못 알아보고 그랬을 때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막 달려 나와서 때려주고 싶었죠. 아무도 잘할 수 없으면 뭐 물론 잘 하겠지만 1등이라는 자리보다는 늘 항상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그 좋은 기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얘기.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친구가 찾으셨는데 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자, 나와주세요. 모르겠어, 어떡해. 선생님, 너 뭐야, 정말. 어머, 나 얘 알 거 같아. 예술이 뭐야? 둘 중에 16번이었는데 네. 이 친구가 예전 옛날에 어렸을 때 곱슬머리, 파마머리 이렇게 친구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혜진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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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다 친구야. 예. 여기 생머리에서 못 알아봤어. 야 우리 현영 씨 마지막 질문 참네요. 너무 속상해요. 아 아니. 어떤 친구로 좀 기억나시죠? 네가 생머리를 풀려서 그래. 네. 그러니까. 예전에 시커먼스 1, 2, 3가 있었어요. 1, 2, 3요? 야, 그중에서 혜진 씨도 1, 2, 2, 3에 해당했나요? 네. 저도 많이 하얘져서. 저도 하얘져서. 서로 하얘졌어. 서로 하얘졌다는 자랑이 있으니까. 네. 주위에서 평판도 너무 좋고 열심히 하는 그럼요, 그럼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저 더 저 역시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시커먼스 2. 예. 아, 대단했구나. 우리 애기 이게 다음 달에 돌이거든요. 아, 아, 진짜. 축하드려요. 돌잔치 또 저 다시 왔습니다. 예,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선정한 2005년 올해 좋은방송 연애오락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 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네. 맞이하시고요.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너 나와서는 그래도 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 왜 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어? 대기실에 왔을 때 진짜 그랬어 날 얘기를 해줘 야 너 먹지 마 나 찾는 방송을 나와서 너 얘를 보려고 그런 거야 지금? 맞아 반갑다 친구야 진짜 아 속상해서 정말 진짜 진하게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어요 예, 너무 행복했어요. 아, 진짜? 허니문 베이비 생기는 거 아니야? 허니문 베이비? 나는 딸을 원하는데 저 첫째 딸은 아빠를 닮은 게 있는데 맞아. 맞아. 난 현영 씨 닮았어. 아이고. 준아야, 나 동규이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했다고 찾았다니 정말 고맙다, 야. 너네 반이랑 우리 반이랑 시합하면서 네가 참 우기기도 많이 우기고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야구하면서 우기긴 내가 뭘 우겼냐 야 그 야구라는 게 그 승부욕이 그 강한 시합 아니냐 아무튼 반갑고 야 동규나 진짜 너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야 조만간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자주 보기로 했으니까 같이 봐서 소주 한잔 하죠 알았지? 해피투게더 브랜드가 저한테 아,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6학년 3반 친구들 날짜 잡아서 다음 달이나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뭉쳐가지고 재밌게 놀자 얘들아 보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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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